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내신 여상원 변호사님 모시고 법률적인 전국 현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 변호사님,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들도 궁금해하는 예, 여러 현안들이 많고 뭐 좀 시원하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여 변호사님의 그런 시원한 또 예. 명쾌한 해설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요즘 추미애 법무장관이 아주 초강수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속된 말로 난장판을 치고 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뉴스의 하이라이트, 서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랄까? 몰아내기에 선봉장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강정구 교수 사건과 관련해서 예. 당시 천정배 장관이 예, 예.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고 그 수사 지휘권이 발동되면서 김종빈 예. 검찰총장이 사퇴를 예, 했었죠. 예. 그런데 그럴 정도의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 또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사건에 수사 지휘권이 발동되하고 그것도 우리 헌정 검찰 사상 처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면은 과연 이런 조사 문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범죄를 저질러 갖고 뭐 20몇 년 형을 받고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내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인권 뭐 침해를 받았다 뭐 그의 내용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장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게 이게 조자룡 헝칼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괜찮은 겁니까? 본래 그 수사지휘권은 있기에 있죠. 예. 예. 대통령은 법무장관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장관을 통해서 예, 지휘를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헌법상이라든가 법률상은 있지만은 이게 그 수사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 검찰의 수사권을 장관이라 할지라도 예. 그리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검찰권 행사가 지금 우리가 검찰권 검찰 개혁 계속 떠드는 이유가 검찰이 외부의 영향을 받고 옛날 같으면 여권 인사는 봐주고 네. 야권 인사는 구속하고 요만한 거 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검찰권 독립 어쩌고저쩌고 개혁도 이야기했던 게 그겁니다. 지금 아마 네. 지금 정권도 아마 그걸 머리 염두에 두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장관이 자꾸 수사권에 개입하면요, 이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겠죠. 아니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장관 통해서 수사 지휘권 발동해 버리면은 네. 네. 이거 뭐 여권 인사 전부 다 구속영장 하지 말아야 되고 네. 야권 인사 나중에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당국대 사건 이런 거 네.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은 전부 다 수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개혁하자고 하는 건데 예.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입으로는 개혁 검찰 개혁 떠들면서 내부적으로는 검찰을 내 손 안에 묶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꽉 쥐겠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저기 강정구 교수 예. 그 양반 사건 정도 되면 어떤 이념적인 문제에서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국민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국민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대통령이나 법무장관 나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보다 영장을 치는 것은 조금 좀 무리다. 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저는 반대입니다만은 예. 검찰의 독립 독자적인 판단을 중시해 주고 검찰이 아주 어떤 그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에 반하는 검찰권을 행사할 때 지휘권을 발동하는 거지. 예. 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정구 교수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건. 예. 이런 건 검찰에 일단 맡겨놔야 돼요. 예. 이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건 하나하나 전부 다 그 집권층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검찰이 그야말로 이거는 검찰에 제가 이 자리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검찰은 준사법기관이고 예. 독립성을 존중해야 되고 만일에 살인사건이 있다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거 구속하지 마. 그러니까. 그럼 구속
안 하면 이게 도대체 검찰의 기준이 뭐냐, 이게. 검찰의 기준이 무너진다. 우리 국민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있죠.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기준이 무너지는 건데. 기준이 무너지면 우리가 생활에서 있죠. 그 장발장 같이 빵 쳐넣었지 훔쳤는데 구속되더라. 만일 대통령이 검찰 지휘권 행사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내 행동이 앞으로 검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통령 한마디 하면은. 그래서 이런 거는 수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그 기준을 세운 검찰에 맡겨야 되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너무 아무데나 나선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스스로 자제하는 게 어떤 그 정치권의 역할이고 장관의 역할이죠. 장관은 오히려 있죠.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이거 수사 지휘권 행사해가지고 막아봐 할때안 됩니다. 이거는 검찰에 맡겨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검찰을 보호막이 되는 게 저는 그렇죠. 대법원장도 그럽니다. 어떤 압력이 들어왔을 때 대법원장한테 압력이 왜안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왔을 때안 됩니다. 이거는 판사한테 맡겨둬야 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나 추미애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검찰권의 절제,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지금 전혀 그런 절제의 미를 보이지 의미를 안 않고 보이죠.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법체계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어제도 했어요. 내말잘 들으면은 잘 넘어갈 텐데 말안 들어가고 이런 총장 처음 그렇죠. 봤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총장 같은 장관급인 검찰총장으로서 지휘 감독권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운하도 검찰개혁을 다할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검찰을 아예 깔아뭉개고 이런 행태가 과연 옳은 이 것인가? 사람들 머릿속에는 검찰은 내 밑에 있고, 내가 지시한 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내가 촛불 정권에 어떤 대통령이 세운 기준은 그게 그 자체가 정의지. 그 정의에 반하는 검찰권 행사는 부정이다. 부정이다. 이런 인식이 지금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계속 이런 우리가 볼때 말도 안 되는 검찰 수사 지휘권 행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그 속셈은 뻔한 겁니다. 이제 뻔하죠. 어떻게든 윤석열을 밀어내야겠는데 윤석열 총장이 아주 태산처럼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진중근 교수가 얘기한 대로 대통령 뜻은 뻔하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은 달기는 달아야겠는데 그러니까 쥐새끼들이 여기서 찍찍거리고 저기서 찍찍거리고 그런다는 건데. 그러니까 장모 이야기 꺼내고 뭐다 꺼낸데도 안 되고 하니까 계속 모욕을 주고 모욕이죠. 총장으로서의 어떤 역할. 사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검찰 내에서 진짜 만신창이가 돼 있습니다. 총장 뭐 해봤자 이성윤이 들이받지. 그 그러니까요. 다음 아래에서는 이성윤이 들이받지. 위에서는 추미애 저러지. 그러니까 이게 영이 안 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에 유시민이가 진작 얘기했어요. 그 사람 허수아비 총장 된지 오래다. 벌써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여권 내에서는 허수아비 만들자.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래서 도저히 못 견뎌서 나가게 지금 만들려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법사위 장악하겠다. 이것도 결국은 윤석열 장악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을 치려고 보니까 본인은 다 뒤졌는데 없으니까 없어. 이제 장모 뭐 이렇게 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만은 가장 지금 걸려든 게 검언 유착 사건 아닙니까? 거기에 한동훈 이제 한동훈 검사장 얘기죠. 부산 고검 차장으로 있던 것을 갑자기 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을 내고 또 감찰까지를 했어요. 과거에는 뭐 감찰을 하다가도 수사가 시작되면 감찰을 중단했는데 이번엔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감찰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검찰 내에서는 이건 정말 사법체계를 흔드는 거다. 기본 그 어떤 관행이라든가 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중적인 이렇게 보복을 할수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부산지검 고검 차장으로 간게몇달 전입니다. 근데 2월 인사 때 그것도 안 갔죠.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법무위원 연수원 연구위원은 사실 한직이고 어떤 뭐 문제 있을 때 이제 그이 처분 결과 나오기 전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오래됐죠. 그래갖고 하고 압수수색까지 있는데 했죠. 이걸 법무부 감찰부에서 이거 조사해라. 사실 감찰이라는 게 뭡니까? 그건 범죄 수사에 버금가는 거거든요. 그건 범죄 수사하고 감찰은 같은 겁니다. 감찰은 다만 징계를 하는 거고
그 행정상 행정 공무원에 징계를 한 거고 수사는 형사법에 의해서 예. 재판을 옮기는 건데 사실은 수사가 더 센 거예요. 어, 당연하죠. 징계는 뭐 징계 받아가지고 예컨대 뭐 파면됐다. 예. 감옥에는 안 가잖아요. 예. 근데 수사는 자, 뭐 이게 그 정도 사안은 아니지만 잘못됐을 때 저기 감옥에도 갈 수 있는 사안이에요. 예. 더 큰 걸 하고 있는데 예. 더 작은 걸 하라는 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그 어떤 지휘권 이런 걸 조자룡 헝칼 쓰듯이 마구 휘두르는 게 이거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그러면은 옛날에 그 조국은 왜 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예. 그건 잘하더만요. 예. 그거는 감찰하다가 안 하더만요 보니까. 아, 윤미향도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 수사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결과를 판단해보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데 징계를 하려도 수사 결과를 봐야 그렇죠. 뭐 징계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민사 재판할 때 형사 고소가 돼 있으면 민사 재판 중지시킵니다. 예. 형사 그 고소 사건 수사 결과 보고 합시다. 예. 거기서 유죄 나오면 이건 원고 청구 기각이고 무죄 나오면 원고 청구 인용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어, 그래야겠죠. 그럼 감찰이란 게 더 그 감찰은 또 그 감찰권에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권은 강제 수사를 가능한데 그게 더 강합니까? 감찰 수사가 더 감찰 조사가 더 강합니까? 또 지금 한동훈 네. 검사장 아닙니까? 고위직 아니에요? 차관급이죠. 네. 그럼 인사를 하려면은 검찰청법이나 뭐 이 법무부 관련 법에 검찰총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그것도 지금 무시한 네. 거 아니에요? 다 인사해버리고 통보만 한 거 아닙니까? 총장은 그래서 얼마 전에 윤 총장이 어느 자리에선 뭐 인사 얘기가 나오니까 나는 뭐 인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 편합니다 하고 웃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검찰청법이라는 검찰청 사무규칙 이런 데는 전부 다 그런 검사장 정도 차관급이라 우리나라 몇 명입니까? 그런 사람 인사할 때는 이게 사실 지금 회사나 공무원 말단 공무원 하나 징계하는데도 엄청나게 무슨 인사위원회 열고 아, 징계위원회 열고 네. 하는데요. 검사장이나 뭐 우리 국민이 당신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수사 잘하라고 권한을 위임해 준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고검 차장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법무연수원 예. 연구원에 옮길 때는 있죠. 뭔가 명분이 있고 절차가 있고 한 건데 장관이 물론 이제 그게 뭐 절차 위배라도 이게 뭐 그 행정명령이 취소나 무효되진 않을 겁니다. 물론. 예. 그런데 이렇게 그 나는 우리 진보들이 예? 자기 뜻에 맞으면 자기 뜻이라면 절차는 무시하는 특성이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도 나오고 유튜브에 나와서 진보를 갖다가 비난하는 게 그 사람 뜻이 맞다 틀리다를 비난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기 뜻이 맞으면 절차는 필요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게 결국은 독재로 흘러간다. 예. 이게 법치라는 건 뭐냐 하면 있죠. 내 뜻하고 안 맞아도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는 게 법치주의고 작게는 예, 그죠? 예, 예. 이게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우리 진보라는 사람들은 이 그 독재에 대한 어떤 반항에서 시작된 게 이게 지금 이제 벌써 주류가 되고 집권을 했는데도 독재에 대한 반항할 때 사실 집시법에 어긋나는 시위도 하고 예. 우리는 그 대신 우리 국민들은 그게 민주화를 향한 열망이라고 우리가 용서해주고 지지 오히려 지지해줬잖아요. 예, 예, 예. 그때는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자기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고 법을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있죠. 내 뜻이 맞으니까 막 해. 이러면 안 되고 오히려 법을 지켜주고 해야지 민주주의가 살아나는데 뭐 진중권 씨가 누구도 독재로 지금 가고 있다고. 전체주의 독재로 네, 가고 지금 있다고. 지금 독재로 예. 북한이 뭡니까? 프로레테리아 독재예요. 부르주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프로레테리아가 독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르주아가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그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진보 독재를 통해서 보수를 괴멸시켜야 한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추미애 장관의 지금 막 휘두르는 검찰 지휘권 있잖아요. 예. 이거하고 같은 거다. 우선 또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문제는 채널A 기자와 공모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것은 한동훈 검사장이 뭐 직접적인 관여를 안 했다고 본인은 부인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자 간에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그 녹취록에 당신 이름이 나왔어. 그러니까 너 감찰 받아야 하고 수사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 그 기자하고 또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그 윤 총장
지방 순시 때 갔을 때좀 만났던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이 기자가 유시민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런데 관심 없다. 또 유시민 뭐 그런 것은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했던 또 녹취록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공모 관계가 되고 제3자 간의 대화 내용도 다 범죄 혐의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하자는 거죠. 예. 검찰이 강요, 지금 강요죄 아닙니까? 예, 강요 공범 그것도. 강요 미수로요. 예, 공범으로 하는 건데, 이 강요라는 거 있죠. 지금 이 채널A 기자인데 그 사람 해고됐더라고 보니까. 예. 해고됐고 한동훈 검사장은 이렇게 됐고. 그런데 이 강요나 이런 문제는 있죠. 의사의 문제거든요. 마음속에. 예, 예. 의사가 어떠냐 문제. 이건 정말 미묘한 문제고. 지금 채널A 기자도 자기는 강요한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자료 좀 달라. VIK입니까? 무슨 그. 예. 네, 그 인베스먼트 코리아. 네. 이철 회장이. 네, 그 사람도 지금 12년인가 받아가고 감방에 있어요. 그 사람이 사실 범죄자인데 그 사람 지금 말 듣고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희한한 게, 예? 범죄자 말은 믿어주고. 예. 그 다음 범죄자를 갖다 취재하거나 수사한 사람 말은 거짓말이라 그래요. 아, 검사장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채널A 기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까도 있지만 이 채널A도 지금 지난번 3월에 방통에서 재승인 때문에 재승인을 뭐. 받을 때 이 검언 유착 관계가 나중에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그러니까 꼼짝을 못합니다. 지금 방송국들이 종편들이 막 그 재승인에 딱 묶여가지고 그냥 선선선 끼어요. 그래서 이 공갈이라든가 있죠. 채널A 기자가 어떤 말 했는지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그 자료 좀 주세요. 이게 그 저희들이 좀 그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했다 합시다. 듣는 쪽에서 이 재발이 저린 사람은요. 되게 겁을 먹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냥 기자는 좀 봅시다 하더라도. 그런데 고 교수님한테 뭐 채널A 기자가 뭐 좀 오늘 유튜브에 자료 좀 달라. 겁 먹겠습니까? 안 먹죠. 그 강요라고 전혀 안 느껴요. 근데 예를 들면은 말씀 중에 우리도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취재원과 만났을 때 좋은 얘기는 다 열심히 해줘. 홍보 얘기들은 그냥 없는 얘기까지 다 제대로 하지만 언론이라는 건 주로 그렇죠. 좀 잘못된 걸 밝히려고 하는. 밝혀서 진실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 아니. 그러다 보면 그런 취재 기법상 좀 겁도 준다 그럴까? 당신 그러면 재미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도 비슷한. 아, 수사기관 맨날 공갈인데 그럼 뭐. 그거를 이제 지금 이게 강요라고 보는 제가 거죠.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강요라는 거 있죠. 그거는 하는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받아들이는 쪽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 이게 진짜 강요, 공갈, 협박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나는 그, 뭐,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그 나를 데리고 조폭이 산에 가서 묻겠다 할 때, 저 같은 건 겁이 엄청나게 나니까 그거는 협박이 맞죠. 아, 그렇죠. 그럼 근데 상대방 조폭한테 그렇게 했다. 아, 난 뭐, 우리도 너 묻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협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채널A 기자가 한 말이 어떤 정도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언론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줘야 한다 이거야. 예. 그 일반끼리 산에 가서 묻겠다는 거 그런 말하고 우리 취재에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좀 자료를 달라는 거 하고 그거는 대한민국이 아까 우리 법치주의 이야기지만 있죠. 언론의 자유. 네. 우리 제퍼슨 그 미국 대통령 이야기한 대로. 예. 나는 신문 없는 정부에는 살지 않겠다. 정부 없는 신문은 가지고 싶지만 한 식으로. 예. 언론이 민주주의에 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약간은 겁도 준다고 하신다고.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해 주는 거예요. 언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권력이 거기다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 사기업의 영원한 비리가 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약간의 위법을 쓰더라도, 그런 걸 밝혀내서 사회의 공기로서, 그러니까 형평을 따지는 거죠. 이 언론이, 이 기자가 자기 사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 이거는 당연히 강요로 내지 공갈로 처벌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만일 아까 그 이철 대표입니까? 예. 이런 사람의 우리 그 지금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아, 그럼요. 엄청나요. 예, 그런 걸 갖다가 수사기관이 제대로 했으면 괜찮은데 안 하고 있는데 언론이 먼저 보통 취재해가지고 나오면 나중에 수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어떤 공익적 목적에서 예? 예. 그렇게 취재를 하면서 약간의 그런 어떤 그 불법을 썼다. 이건 형평을 따를 때 이쪽을 보호해줘요. 언론의 자유를. 예. 그래서 그쪽에 강요 그러는데 이거는 결국은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청장의 어떤 수족이고, 그다음 그 채널 A가 그동안 사실 뭐 지금 정권에 잘 보이지는 못했잖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비판 언론으로서 비판 역할을 언론 하고 지금 몇개안 있으니까. 남은. 그러니까 이걸 그것도 아주 약한 예. 비판 언론입니다. 이걸 손보기 위한 수단으로 공갈을 갖다 오히려 방심이나 지금 정부가 공갈하는 거예요. 당신들 이 공갈이란 거 강요란 거 이걸 통해서 당신들 우리말 안 들을 때는 윤석열 당신도 문제 있어. 한동훈은 날라갔어. 그건 기자 해고되고 지금 수사받고 있어. 이거 어느 게 공갈인지 어느 게 강요인지 이거는 그래서 저는 강요라는 거는 그리고 직권 남용 몇 가지 죄는 이 집권층이 반대 측을 손볼 때 쓰는 죄가 많다. 특히 이런 사안에서는 일반 조폭끼리 뭐 강요하고 협박하는 거 그거야 정권하고 관계 없겠지만 정권하고 관계되는 사안에 이렇게 되면은 극히 자제해야 된다. 맞다 하더라도 진실을 밝혀라. 그다음 다 밝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자가 사익을 위해서 그랬다. 그럼 당신 처벌받자. 이게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철 씨그 부분도 문제는 그 이철 그 개인의 어떤 비리가 아니고 신라젠 수사를 하고 그렇죠. 있는 과정에 있었고 그 신라젠이 소위 말해서 권력 실세들이 거기에 투자를 해갖고 거액을 지금 빼먹었다. 혐의가 있지 이런 않습니까? 소문들이 파다하기 때문에 언론으로서는 당연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조사해야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철이가 그 신라젠의 대주주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뭔가 취재의 소스를 얻어내려고 지금 다양한 방법을 썼는데 그걸 지금 강요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론의 그 자유 차원을 넘어서 취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 정당한 취재를. 이런 법적인 문제까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검에서도 그 형사과장이라든가 연구관들 다 모여가지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구속 사안이 아니다. 그건 영장 청. 제하고 생각이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있죠. 기자들한테 수사권 주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럼. 강요할 필요 없어요. 영장 받아가지고 오면 사실 되니까. 저도 뭐 평생 기자했습니다만 기자가 무슨 권한이 수사권이 있냐고. 있습니까? 아무 권한 없습니다. 어디 오로지 들어갈 팬밖에 수가. 없는데, 팬밖에. 잘 사람을 만나고 가서 자기가 얻어내려는 것을 얻어낼 취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취재의 기법을 그렇죠. 활용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취재 그래서 윤리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다 정해놨습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는 우리가 볼 때도 다소 취재의 윤리를 벗어난 그런 점은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도덕적인 문제이지 법적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도 보면은 검언 유착이라는데 지금 검언 유착을 조작한 그 내용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MBC가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는 전혀 안 합니다. MBC를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진중권 교수까지도 TBC 김어준이가 쓰는 게 냄새 난다는 거 아닙니까? TBS 아닌가요? TBS인가? 그 서울교통방송. 음모론 제기하는데 그 양반 음모는 진중권 전 교수야말로 그 MBC가 진짜 냄새가 나는 데다. 거기는 여기는 검언 유착이지만 거기는 권언 유착, 권력과 정치권과의 뭔가 유착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은 지금 수사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형평에 어긋나고 아까 제가 그 어떤 형평에 맞는 기준을 그 어기느냐 마냐가 검찰권이라든가 법원의 재판권 행사에 가장 중요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찰이냐 법원이냐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 정부나 이게 잣대가 완전히 이중잣대지 않습니까? 그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사실 김어준 씨 이야기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양반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명예훼손 내지 이런 거예요. 이게 만일 지금 보수 정권이면 처벌받아도 한 수십 번 받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거의 영웅처럼 돼 있더라고요. 아주 보수 정권이 아니고 지금 진보 정권에 뭐랄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위에 있는 사람이요. 자기가 다 그냥 주무르고 있고 거기서 오라고 하면은 장관도 쫓아가고 뭐 국회의원도 몇십 명씩 몰려가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MBC가 지금 사실 말씀하신 MBC가 오히려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채널 A가 되는 거 보면은 이걸 어느 누가 물론 MBC를 좋아하고 이 정권을 지지한 사람은 아유 참 잘한다 하겠지만은 그렇겠죠. 중립적인 분들은 도저히 승복 못 하는데 이게 점점 이게 더 악화되면은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는 죽고 그이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게 검찰개혁이라고 말하지만 검찰개혁은 저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관련 사항이니까 하나만 더이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지금 국회 민주당 단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법원 행정처가 업무 보고를 해서 조재현 네, 조재현 처장이 처장이 와가지고 나왔죠. 그때 보니까 한명숙 구하기가 또 민주당의 또 제일 과제 아닙니까? 1심에서는 여러 차례 뭐 이렇게 재판도 했는데 2심에서는 5번인가 뿐이 안 오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훼손하는 일이 있었다는데 그 법원이 어떤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해갖고 또 막 그 재판 그 자체를 비난하고 그 재판을 5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그건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이렇게 정치권이 일일이 이제 감나라 변화를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법사위가 지금 그 저기 미리 그거 하는 거죠. 그 저기 북을 울린다 그래야 됩니까? 선동하는 거죠.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 고등법은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1회 재판을 원칙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항소심이니까. 5번은 많이 했네요. 1심에서 증거조사 다 했고, 더 이상 증거, 그, 저기, 조사할 거 없으면, 그거, 그렇네. 1심 재판이 잘 됐냐, 못 됐냐 보고 판단하라는 게 항소심이거든요. 5번 했으면 사실 뭐 증인도 듣고 뭐 했을 겁니다. 증거조사도 좀, 그, 할 거 좀 새로 하고. 그러니까, 재판을 한 번 했냐, 5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판단을 정확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지. 예. 그런데, 그 조재현 행정처장 나왔잖아요. 행정처는 그 재판 내용에 관해서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법 그 저게 농단 그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한다면서 자기들은 불러다 놓고 행정처장 불러다 놓고 행정처장은 사법 행정, 네, 법관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걸 다루는 데지. 아 지금 처장이 지금 뭐 몇 년 전에 임명됐는데 대법관 됐는데 지금 한명숙 사건 2010년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뭘 말한다는 겁니까? 완전히 이거는 한명숙 그 재판에서 위증으로 그 뭐 유죄 판결 냈다. 그리고 그 위증 재판한 판사가 그 보수 쪽이다. 지금 제가 뭐 제가 워낙 저하고 친한 판사라서 지금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보수 뭐 정치인의 뭐 친척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자꾸 군부를 떼 가지고 한명숙 총리한테 위증이니까 이걸 갖다가 나중에 재심해서 무죄로 만들겠다는 건데 제가 이 기록을 좀 볼 때는 조금 볼 때는 택도 없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드러난 소리고 나가서는 판사들 알았지? 우리가 법사위원장 다 장악한 의도가 뭔지 알겠지? 그 메시지를 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속이 뻔한 건데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검찰에 대한 그거하고 법원에 대한 걸 좀 이 사람들 번지수를 좀 잘못 짚었다. 검찰하고 또 법원은 지금 상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금 그 젊은 상권 그거 분리까지도 다 그냥 무시해버리겠다는 얘기죠. 저번에 왜 그 유리법연구회인가 거기 출신 판사가 지금 정권에 대해 되게 비판한 글 무슨 부장판사 예, 예,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젊은 판사들 있죠. 그 물론 진보적인 성향이 많아요. 많지만 그거는 자기 진보의 성향이고 어떤 지금 이 정권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불만인 판사가 많을 겁니다. 예, 이 부분은 그런 정도로 짚고 넘어가고요.